잘 봐. 중략 부분 줄거리 아랫부분 봐봐. 다남자 즉다구라 하니 모를 말 되게 많지. 열친척 지정화하고 서천륜 지락사로다. 비우상 이치월 하니 의가지락 미치겠지? Nope. 중간중간 어휘풀이가 있긴 하지만 어휘풀이 없는 말도 얼마나 많아. 1월 성진 광음 중에 해와 달빛이 뜨고 세월이 계속 빠르게 흘러가며 이런 걸 니네가 아냐고. 모르지. 이건 신영준 정도 돼야 읽으면서 그냥 쑥쑥쑥쑥 청천삭적 쫙쫙쫙쫙 이렇게 읽을 텐데 여러분도 이런 거안 읽힐 거란 말이야. 근데 중간중간 알아듣는 말이 있어. 아들, 형제, 딸 하나, 내외손 번성하고 그 다음에 또막 이런 것들 있잖아. 어휘풀이 같은 거 집어넣어 주고 수능 출제위원 만약에 이런 작품을 출제하면은 의도는 해봐 어디 한번 번역해봐. 이게 의도가 아니야. 문제에 필요한 부분은 어휘풀이 많이 줄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알아듣는 부분이 조금 조금 이렇게 있을 거야. 부귀 인간 막 이런 것들 막 있을 거야. 이런 것 가지고 장생 불사 이 정도는 니네가 할수 있어야 돼. 장생불사가 뭐야?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얘 소원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봐라는 거지. 이거 번역하라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에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주눅 들고 쫄게 돼요. 졸리면 돼지시던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 부분 읽으면서 중간중간 알아듣는 거 조금 조금만 체크해 보면 아. 얘 소원이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자손 번성하고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돼. 그걸 듣고 밑에 이제 이 욕심 많고 뭐뭐뭐 놈아 이 양아치 새끼야 막 이러는 거야.